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는가 싶었는데 네. 창 막판에 기관 매도가 또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0.07% 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뭐 상승이었다가 전환됐으니까 꽤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또 내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사실 뭐 동시호가의 어느 정도 변동성은 뭐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동시호가의 좀 일시적인 그런 좀 수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동시호가의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재차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재차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종가 이전까지의 움직임 또 이제 그 이후에 종가 동시호가에서의 좀 큰 이러한 수급의 좀 움직임은 좀 만기일 영향이 있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7거래일 만에 오늘 이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연초에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내리막길을 좀 걸었었는데 일단은 그 지난 연말에 역시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연말 이제 증시가 좀 랠리가 이어졌었고 최근에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소 좀 약화되면서 시장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미국에서 이제 12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공격적인 좀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향후에 이제 시장의 좀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CPI 발표 이후에 향후 이제 추가적인 이제 FOMC의 스탠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내일 이후에 재차 이제 시장의 수급 움직임 변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개별 종목 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또 선별적인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스하는 그런 좀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이런 실적주를 비롯한 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상대적인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CPI 발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오늘은 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급격한 또 기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일장 예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1분기 상당히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실적주 그러니까 업종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 연초 이후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항공주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12월, 1월, 2월 이제 동계 성수기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부터 해서 연말 연초에는 보통 이제 방학 시즌을 또 맞아서 또 해외 여행, 특히나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따뜻한 휴양지로 많이 이제 이러한 여행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좀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한 12월, 1, 2월 달이 가장 이제 동계 이제 성수기 시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뭐 아마 공항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수요 이제 공항이 굉장히 좀 붐비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 기간에 국내선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국내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항공주 전반적으로 여객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선 수요는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이러한 수요가 따뜻한 이제 동남아라든지 가까운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 이런 중단거리 노선에 좀 위치한 이런 휴양지로의 이러한 여객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러한 여객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최근에 또 국제 유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연료비 하락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주의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수요가 최근에 노선 수요 회복세가 좀 가파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동남아 노선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특히 저가 항공사 즉 LCC들의 그런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에 기반하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항공주를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항공주에서 찾아볼까요? 네, 항공주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LCC 즉 저가 항공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지금 올해 본격적인 이제 또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저가 항공사 중에서 티웨이 항공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이제 성수기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수기 시즌과 맞물려서 국제유가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1분기 상당히 좀 큰 폭의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이제 LCC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중장거리 전용 이제 그 기재를 최근에 이제 확보하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도에 중장거리 전용 이제 기재를 확보를 하면서 장거리 신규 노선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더불어서 이제 유럽 노선 합병 과정에서 유럽 노선 슬롯을 이제 배분받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중장거리 노선에 이어서 이러한 중장거리 특히나 이제 유럽 노선까지 슬롯이 이제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장거리 그러니까 여객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국내선 또한 이제 중단거리 노선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사 내에서 이제 중단거리, 중장거리 노선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LCC 가운데 가장 주가 상승세도 좀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티웨이 항공 가격 전략도 바로 잡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항공주의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특히나 이제 LCC 기업들의 주가 상승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티웨이 항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상승세가 가파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목표 주가 한 3,600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한 2,5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항공주를 내일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화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